더샤 팔레 민법, 공중기사 민법 객관식 팔레트 강의입니다. 팔레의 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보수칠성 김하인 쌤입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한 민법 객관식 팔레트 강, 더샤 팔레 민법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25강을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면 바로 학교 갑니다. 팔레집을 구입하실 분은 아래상을 참고하세요. 이 시간에는 저당권 표현에서 일괄계매 청구권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벼운 나대지가 있는데 저당권이 설정됩니다. 그러면 설정 당시 건물 있어 없어? 건물 없으니까 결론 법정지상권 X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으면 건물이 철거됩니다. 따라서 철거되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철거를 막기 위해서 일괄계매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만약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면 건물이 철거되지 않으니까 그때는 일괄경매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갑이 건물 지었는데 저당권자가 돈을 못 받아서 토지경매 실행에서 을이 경납받습니다. 최상위 갑건물은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철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철거되면 아깝기 때문에 분명히 건물에 저당권이 없는데 이 건물까지 일괄해서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토지 건물을 동일하게 경락시키는데 단 건물에 저당권이 없었으니까 건물 경매대가에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없고 따라서 일괄 경매 청구할 의무가 없습니다. 토지만 경매할 수 있고 일괄 경매할 수 있고 저당권자 A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물이 없는 저당권이 없는 건물에까지 경매 청구하려면 저당권 설정자가 갑이죠, 갑? 설정자 갑 소유 건물이어야 돼요. 그래야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 소유 건물이면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있는데 만약에 소유자가 제3자 병으로 바뀌면 제3자 건물 함부로 경매할 수 없습니다. 한편 나대지, 만약 나대지를 병이 용의권을 취득해서 용의권자 병이 건물 지어요. 그러면 설정자 갑 소유 건물 아니라 일괄 경매 청구 못 하는데, 단 그러더라도 나중에 설정자 갑이 소유권 취득하면 그때는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자 갑 소유 건물만 가능하다.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정리하면 이건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을 때 건물이 철거될까봐 일괄 경매 청구 가능합니다. 만약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면 건물이 철거되지 않으니까 일괄경매 청구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 설정자 소유, 빚쟁이 소유 건물이어야 돼요. 제3자 소유 건물 안 됩니다. 그 다음 선택사항이 의무가 아니라 그러세요. 그리고 건물에는 저당권이 없으니까 건물 경매대가에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116페이지 4번. 제365조 일괄경매 청구 설명 틀린 겁니다. 자, 기억. 토지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 설정자 외의 자, 제3자의 동그라미죠. 제3자가 건물축조 동그라미. 그러면 설정자 소유 아니죠? 이때는 일괄경매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억은 맞았고. 니은. 토지 저당권이 자, 설정된 후 저당권. 설정자죠?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였으나 경매 당시 제3자의 동업자요. 그 뒤에 소유의 동업자요. 그럼 제3자가 소유할 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맞았습니다. 디귿,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저당 토지에 대한 자, 용의권이죠. 용의권 설정받은 자, 즉 제3자, 제3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지금까지 사선을 끌면 지금까지 일괄경매 청구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후 저당권, 자, 설정자 동남자요. 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 동남자요.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제는 설정자 소유죠. 그럼 저당권자는 자,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 이게 일괄 경매죠. 그럼 청구할 수 있답니다. 이제 설정자 소유입니다. 리을, 저당권 설정 당시에 저당 목적물인 토지상에 건물 축조가 자, 진행 동그라미, 진행되어 있던 경우에 그러면 법정지상권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괄계매 종무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음, 저당권자에게 일괄계매 종무 인정되는 경우에 저당권자는 아까 선택할 수 있다고 했죠? 토지만 경매 청구 허용됩니다. 틀린 거라 정답 2번입니다. 이어서 저당권의 물상대위성을 공부하겠습니다. 물상대위는 법의 사유가 딱 정해 있어요. 멸실, 훼손, 공용징수라고 정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매매업죠. 임대차업죠. 따라서 매매대금과 임대차 차임 물상대위 못합니다. 일단 물상대위는 압류해야 되는데 압류는 누가 해도 상관없죠. 제3자가 해도 상관없고 단 시기가 있는데 설정자 빚쟁이, 빚쟁이에게 인도되기 전에 압류해야 돼요. 설정자에게 보험금 등이 지급되면 물상대위 못합니다. 이 시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벼운 건물이 있는데 우리 3억 채권으로 저당권을 취득했습니다. 저당권 목적물이 건물인데 건물이 화재로 소실됩니다. 그럼 화재 보험금이 나와요. 그러면 저당 목적물이 건물인데 그 건물 대신 생긴 가치적인 변형물, 이 보험금을 설정자 갑에게 들어가기 전에 압류해야 돼요. 그래서 이 돈을 대신 받아간다가 물상대위인데 압류는 제3자 누구로가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하라고요? 설정자 갑에게 보험금이 들어가 버리면 갑돈과 이 보험금이 섞이면 특정성을 상실하니까 갑 설정자에게 인도되기 전에 압류해야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 다시 건물이 있는데 저당권 3억 채권으로 저당권 취득했습니다. 근데 건물을 평행하게 매매하거나 임대차입니다. 그럼 건물이 살아있죠? 살아있으니까 을은 소유자가 바뀌어도 건물이 경매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매매대금이나 차임에 물상대위할 필요 없습니다. 건물이 살아있으니까 저당권자는 경매할 수 있어요. 이번에 토지가 있는데 3억 채권으로 저당권 취득했습니다. 토지가 국가 공공 목적이 필요합니다. 먼저 국가가 팔라 그럽니다. 팔았어요. 협의 취득했다. 이거 두 글자로 매매입니다. 매매죠. 따라서 이 보상금은 실질이 매매대금이라 물상대위 못하는데 협의가 안 돼서 국가가 칼 들어요. 칼 들고 강제 수용했다. 공용징수. 이때는 아까 공용징수가 사유가 있었으니까 이때는 물상대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협의 취득 X 잘 기억하세요. 이번에 갑소유 부동산 있는데 전세권 을이 있고 1-1에서 이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럼 병은 을에게 돈 빌려주고 저당권의 목적물이 전세권입니다. 근데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말소등기 없이 전세권이 소멸하니까 더 이상 전세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전세권을 더 이상 경매 실행할 수 없고 대신 전세권이 끝나면 을은 갑에게 전세금 반환 채권이라는 가치적인 변형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압류해서 물상대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없어진 전세권 자체를 경매 실행할 수 없습니다. 자, 117페이지 문제 5번입니다. 저당권의 물상대위 설명 옳은 겁니다. 기업 대위할 물건이 제3자의 동남자요. 제3자에 의해 압류된 경우에도 물상대위 가능합니다. 압류는 누가 해도 돼요. 니은, 전세권을 저당권 후 목적으로 한 경우, 아까 이게 1-1 부기 됐겠죠. 저당권자에게도 물상대위 권 인정됩니다. 전세금 반환 채권 할수 있다 그랬죠. 디귿, 저당권 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자, 인도된 후 동그라미. 이미 늦었어요. 인도된 후에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에 물상대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리을,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관련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 협의 취득 동남자요. 두 글자로 매매. 매매된 경우 저당권자는 자, 보상금의 동남자요. 실질이 매매대금입니다. 매매대금이라 물상대위할 수 없습니다. 다 틀려서 옳은 게 없네요. 1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근저당권 가겠습니다. 먼저 갑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 을이 있고 채권 최고액 3억이 있는데 채무자 갑이 갚아야 할 돈이 최고액을 초과해서 3억 5천이 확정됩니다.
그럼 채무자 빚쟁이는 3억 5천 전액을 다 변제해야 근저당권 말소청구할 수 있는데 이 소유자로 병으로 바뀌어요. 그럼 병은 채무자 아니고 제3취득자입니다. 또는 만약에 부동산에 물상보증이 있다. 그러면 제3취득자와 물상보증인은 채무자 아니죠. 채무자는 딱세 글자, 채무자 딱세 글자예요. 근데 병, 제3취득자 다섯 글자죠. 물상보증인 다섯 글자죠. 이두 명은 채무자 아니고 제3자라 얘들은 3억 5천 전액이 아니라 채권 최고액 3억만 변제하고도 근저당권 말소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전액, 채무자인 제3자들은 채권 최고액입니다. 자, 118페이지 1번 근저당 설명 중 판례와 다른 겁니다. 자, 동그라미 1, 2, 3, 3개 다 묶으세요. 앞부분 똑같습니다. 1번 근저당권에 확정된 피담보 채권에 써보세요. 예를 들어 3억 5천, 3억 5천이 그 뒤에 채권 최고액 써보세요. 3억. 그러니까 이 3억을 초과했죠? 초과한 경우. 그다음 물상보증인 동남서요. 그러면 채무자 아니죠? 물상보증인은 채권의 최고액만 변제하면 맞았습니다. 맞았어요. 전액 변제할 필요 없다. 자, 2번도 마찬가지. 근저당권에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저당권에 자 가로쳐봐요. 소유권 취득한 제3자 얘를 제3취득자가 가로. 그럼 얘도 채무자 아니고 제3자죠. 이 제3자는 피담보 채무 확정된 이후에 그 채무를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 맞았죠. 이것만 변제하면 되죠. 자, 3번. 근저당권에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가로쳐 보세요. 채무자 겸 근저당권 설정자 가로. 그러면 빚쟁이니까 전액이죠. 그래서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 전부를 변제해야 맞았습니다. 다 맞았네요. 자, 4번. 근저당권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경우 자, 그 이후 동그라미 그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가 발생하는 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 담보되지 않습니다. 근데 5번과 비교하세요. 자, 5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이 자, 동그라미 쳐요. 확정되기 전 동그라미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관하여 피담보 채권 확정 후에 발생한 이자는 채권 최고액 범위 내라면 이건 근저당권에서 담보된다죠. 왜냐하면 원래 채권이 피담보 채권 확정 전에 생겼죠. 전에 발생한 채권에 관해서 확정 후에 발생한 이자는 이건 채권 최고액 범위 내 담보됩니다. 정답이 5번입니다. 다음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확정이 중요합니다. 자, 확정 채권은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고 불확정 채권을 위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근저당권은 채권이 불확정이라 채무자가 돈을 얼마를 갚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언젠가 채권이 확정되겠지 이걸 가정해 공부하고 채권이 확정되면 근저당권은 보통 저당권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은 확정이 중요합니다. 그럼 갑부동산에 근저당권 을이 있고 을보다 후순위 권리자, 그냥 저당권자이든 뭐 근저당권자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럼 자 경매 신청지 을 채권이 언제 확정된 겁니다. 을이 스스로 경매 신청하면 을 채권은 그날 자기가 경매했으니까 그날 확정됩니다. 경매 신청 시 확정됐죠? 근데 경매를 취하했더라도 경매만 멈춘 거지 이미 확정됐죠. 확정 효과는 번복되지 않습니다. 근데 을보다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신청하면 시험은 을 채권이에요. 병 채권 안 물어봐요. 시험은 누구 채권? 선순위 을 채권. 을 채권은 매각대금 완납 시 확정됩니다. 그래서 누가 경매했는가 이걸 잘 보세요. 자, 118페이지 2번입니다. 근저당 내용 중 판례와 다른 거죠. 1번. 근저당권의 실행비용 동남자요. 이건 채권 최고에 포함되지 않는 게 판례죠. 자, 2번.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은, 다음 가로 쳐보세요. 자, 가로. 최고액 범위 내의 채권에 한해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책임 한도액까지 가로.
이걸 의미한 게 아니죠? 맞았습니다. 그뒤 가로쳐요. 우선 변제 한도의 가로. 이게 맞았죠? 경매에서 우선 변제 한도익을 정한 겁니다. 그 다음 3, 4, 5다 묶어요. 이게 중요하죠? 3번. 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근저당권에 피담보채권은 가로쳐보세요. 경매 신청한 때 가로 맞았죠? 자기 건 경매 신청 시 확정됩니다. 4번. 3번의 경우에 경매 신청이 취하에 동그라미 쳐요. 취하되었더라도 채무 확정 효과는 번복되지 않는다 했죠. 경매만 멈췄지 이미 확정됐잖아요. 답이 4번이고. 5번은 누가 경매하죠? 근저당권의 후순위입니다.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가로쳐보세요. 매각대금 완납한때 가로치고 맞았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3번. 근저당 설명 옳은 겁니까? 자, 기억. 피담보채 확정 전에는 채무 범위나 채무자 다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확정 전이라 가능합니다. 니은, 피담보 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가 변경되면 변경 후 동그라미, 변경 후 것만 담보되죠. 물론 변경 전 틀렸죠. 전은 담보 안 됩니다. 변경 후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 담보되는 거죠. 디귿, 근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그 설정에 별도로 가로쳐 보세요.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 행위 가로. 이걸 기본계약, 이 기본계약이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 뭐 물품 공급계약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불확정 채권이 나오거든요. 리을, 존속기간이나 결산기 정함이 없는 때 근저당 설정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자 언제든지 맞아요. 언제든지 해지 의사표시함으로써 피담보 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습니다. 기간 정함이 없으니까 가능하죠. 옳은 거라 리을을 맞아서 2번이 정답입니다. 이 시간에는 저당권 편을 공부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